네, 몽골은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공휴일인데요. 지금 수바트르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. 네, 코로나는 이제 일상으로 회복된 것 같고, 이곳 수바트르 광장에 몽골의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네, 엄청나게 많은 분들 행사를 하고 있네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수바트르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. 아무래도 높은 데 가면 또 사람들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옆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지금을 향해서 찍고 있는 영상인데요. 지금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울란바토르의 시민들이 축제를 지금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장도 큰 축제의 날로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6월은 몽골이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인데요. 아침에는 4도까지 떨어졌다가 점심에는 28도까지 오르는 날씨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몽골에 오실 때는 꼭 지금이라도 얇은 패딩 정도는 챙겨 오셔야 좋을 것 같고요.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또 패딩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일교차를 보이고 있네요. 이곳의 코로나 상황은 거의 종식된 듯한 모습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뭐 방역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뭐 식당에 간혹 소독약 정도는 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몽골 시내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네요. 지금 몽골에 들어올 때는 PCR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곳으로 아주 또 적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인데요. 통일과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잘 활용해서 오면 좋겠습니다.